오랜만에 말이죠. 번호 우리 저 노홍철 씨부터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번호 끝. 자, 번호 끝. 이상합니다. 어. 생각이 어, 드디어 한 명 빠지는구나.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저희들 이제 얼마 있으면 또 만우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? 아. 정준하 씨를 위해서 마련한 소가죽일 바래. 저희가 드라마 저희 특집 쫑파티를 한다. 네. 간단히 식사를 하겠다 해서 네. 저희들이 모이는 시간보다 1시간 뒤에 정준하 씨는 모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놨고요. 아, 그리고 저희들이 앞에서 무엇이냐. 네. 바로 이 3월 중에 생일이신 분이 정형돈 씨, 예! 노홍철 씨 두 분. 네, 그리고 사실은 정준하 씨도 3월 달에 생일이 있었어요. 그렇죠. 그러나 두 분을 위해서만 생일 케이크를 마련을 하고 정준하 씨는 마치 온 스텝이나 모르는 듯이 3월의 생일인걸 전혀 모르는 양 그런 행동을 합니다. 그거 네. 우리가 삐치게 만들어야 돼요, 실제로. 그래야 더 큰 기쁨이. 그러나 그러니까 예. 정준하 씨의 생일인 것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해 주셔. 관심도 없는 것처럼. 그렇죠. 아예 나 원래 관심 없어. 나 원래 니들 다 생일 안 관심 없어. 강명수 씨가 그렇다면은 네. 실제 그 모습대로 그래, 해 주시면 돼요. 나도 관심 네. 없어. 진짜. 연기하실 필요가 없네요. 아니 오늘. 니네들 내 생일 관심 가졌어? 야. 연예계 안 보는 구만이야. 하이. 와우. 라루루라루. 드디어 끝났다 드라마. 렌즈가 빠졌어요. 렌즈. 렌즈 좀 끼고 오세요. 큰일났네 이거. 형 11시면 왜 이렇게 늦죠 형. 나 지금 아침에 6시부터 지금. 아니 10시가 아니라 10시 반까지잖아. 하이킥이 지금 끝났어요. 지금 끝나자마자. 하늘의 맹세? 하늘의 맹세. 촬영하다 왔다고 형님? 왜 늦죠. 와 울겠다 나 진짜. 진짜 몇 시간. 더욱이 아니까 늦었잖아. 하이킥 안 온대 이제. 니가 돈 벌어 오는 거야. 너 라디오 하지 마. 라디오 관두게, 라디오 관두기도 관둘래? 나 관두게, 나 관둘게. 그건 무슨 저 그런 걸 얘기한. 아니 저희가 두 분 하시는 거 이제 그만두라 그랬어요. 내 라디오 관두고 너는 하이게 관두, 너는 트레이딩 관두. 아 왜 그래? 안 돼, 안 돼. 우리가 그만두면 명승이 그거 다 해. 나 지금 난 이 팀에서 이제 정체성을 모르겠어. 나 진짜 쟤네들이 나한테 무슨 대견이 MBG 박명수하고 별로 구다리도 없지. 얘까지 저러지. 나 진짜 요즘 되게 외로워. 나 좀 많이 감싸줘. 대성아. 형 근데 그걸 그렇게 한 지 한 1년 넘었어. 진아야. 왜 그러냐 요즘 뭐. 어, 큐. 승전은 안녕하세요. 와우. 무한 정 파티! 정 파티! 정 파티! 정 파티! 아, 저희가 그 사실 그 약 한 달여에 걸친 드라마 특집 프로젝트 아 정말 그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. 드디어 끝났어. 드디어 끝났어. 아 죄송해. 나 한 것도 없네. 한 것도 없네. 저기는. 니네 둘만 죄송한데 우린 따뜻히 서 있어.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. 니네 둘만 죄송하면 돼. 뭐. 농촌 드라마나 이런 거 했으면 아마 주인공이었을 거야. 아, 저 너무 또 이게 턱을 이렇게 내미시고 저 얘기를 너무. 농촌 드라마에서 형님은 소였어요, 소. 너는 부동산. 저거 요즘 진짜. 저거 진짜. 엉덩이가 뜨거워. 야물 야물. 남자. 여러분 현동이 형 돼지고 이건 돼지. 돼지. 땅강아지야. 알았어 돼지. 야 돼지야. 기분 어때? 잘 기분 어때? 야 돼지. 재밌다 소야. 나도 독주검자야. 오 깜깜. 니네 다 보내버릴 거야. 자. 아 이제 그만해. 진정하시라고. 니네 한번 날 잡을 거야. 진짜 우리도 힘 모아서 두드리. 공격할까? 그렇게 하자고 그랬잖아. 자, 형도 형, 형이 지금 옆에 있어도 옆에 있는 게 아니야. 내가 이번에 권상우 형 손지섭 형한테 얼마나 당했는데. 왜요? 어? 텔레비전에 나오면 손지섭이다 이렇게 하지. 누가 그치. 손지섭 형님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. 내가 막 날 놀리길래 내가 준호 형한테 그러면 손지섭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니까 갑자기 나한테 너 지금 형한테 손지섭이라고 그랬냐? 탁 감싸주는 거야. 아니 나 하늘 얘기할게. 야 너는 내가 너보다 한 달만 형인데 박명수 말 펑펑 돌면서 넌 TV에 나오는 매치한테 존댓말 쓰냐? 어? TV에 나오는 브라운에 저 존댓말을 써? 사이버 가서 루시아한테 너는 사이비가 아니야. 사이비가 사이버 가서 루시아한테 루시아 형 이러냐? 자기랑 자기하고 나하고
친구 같은 유대 관계가 있잖아. 너랑 나 언제 친구 됐어? 야, 방금 여기 보니까 이걸 나 아니 안 보면 통성명이야. 아니 친구. 아, 뭔데 또 그게 아니야. 아, 누구세요? 그게 아니 통성명하고 그래. 그게 아니라 맨날 인터뷰해 가지고 말 방송 때 방송 못 하겠다고. 아버지. 예. 아, 미치겠네 진짜. 자. 아, 예. 그래. 평상 씨는 안 그러다가 왜 그래 지금? 친하긴 해. 자기 맨날 자기 공격할 거 다 하고 뭐 하려 그래. 아니, 괜히 또 시청자 로기 하잖아. 이렇게 하는 거구나. 근데 그게 이게 대표 없어. 자. 정준하 씨 얘기 좀 들어봐요. 어쩔 수 없는 게 박명수 씨. 박명수 씨 친구가 또 내 친구고 내 친구가 또 박명수 친구 이렇게 되겠다 보니까 호칭이 애매해가지고. 그래요. 그럴 수 있어요. 내 친구가 왜 네 친구야. 나 친구가 없는데. 친구 없기 연예계에서 내가 소문이 퍼졌지. 어? 내가 당신보다 밥을 더 많이 먹었어. 그러니까 나한테 밥 많이 먹은 것 같아 보게도. 밥 많이 먹은 것 같아 보게도. 밥을 더 많이. 자라 난 친구 없어. 내가 밥을 더 많이 먹었어. 이게 정말 내일 모레 40을 앞둔 두 형님의. 아니 그 40이란 얘기 좀 하지 마. 무슨 40이... 아니 맞잖아요. 저도 이제 36인데요. 좋아. 동단한 친구 여기서. 1년 차인데 친구. 어? 친구 하면 정준하 씨도 저랑 친구예요. 친구는 친구는 아니야. 이렇게 친구 하면 이렇게 친구야. 그러면 나랑 친구예요? 그렇지. 아, 음식이 됐습니까? 예! 쪽 파티! 내가 서빙 봐야지. 오우 예, 브라보, 음식. 여러분, 드라마 특집! 아, 종방영, 저희들끼리의 조촐한 파티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뭐야?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누가 생일이야? 누구 생일? 뭔데? 사랑하는 형돌이 몽철이. 조리하고 형돌이? 두 분 주인공 일로 오세요. 아니 두 분이 3월에 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생일이에요. 아 진짜요? 네. 노홍철 씨는요? 저 31일인데 잠깐만. 나는 25일. 준하 형도 생일인데. 준하 형 했어. 준하 생일이야? 지났어. 어? 네가 생일이야. 지났어. 형 지났어? 아니 준하 형도 3월에 생일. 형도 준하 형도 해요. 아... 야 잠깐만 우리 이게 녹화 일찍 하는 건데 그러면 준하도 넣어야지. 형님은 다 한꺼번에 해. 지나가서 그런 거 아니야? 나는 준하 형 생일 알았는데. 이것만 다 써갖고 오면 안 되나 지금? 야 이거 야 이걸 이렇게 카풍을 해줘요 동동. 아니 그게 아니라. 뭐... 아 해 빨리. 아 됐어 빨리. 나. 저렇게 딱 나에게 날 딱 때려봐서. 나 지금. 이순재 선생님이 나한테 팩 보내주셨어. 이야 아무래도 뭐 야 아버님. 그러니까 굴비가 가고 선생님께. 얘기 왔어요. 왜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해? 선생님이 그러면 불비 받았다고. 아 형 농담이지. 야 어차피 준하 안 한다니까 니네 좀 풀어라 이거 빨리. 일단 풀어 와서. 아 풀어. 아 빨리 풀어. 다 녹아. 생일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난다. 누가 따뜻해. 와, 나 한 번도 생일 챙겨받은 적 없어. 따뜻해. 자르자. 야, 누구냐? 준하 형. 준하 형도 형 같이 그냥 해. 오케이. 자. 썩. 야, 너 진짜 자꾸 상처 주지 마. 야, 너 같이 해야 되냐? 형 같이 그러면. 조르지 않지. 형도 이게. 아, 지난 나 지났는데 뭐. 언제인데 너도. 아니 근데 스태프들이 몰랐나? 18일 맞아 언제 쪄? 3월 지났어. 난 그날 지났어. 나 해. 지났는데 얘기했었어요. 해, 나 지났는데 뭐. 형 눈을 안 맞췄잖아. 형도 그럼 형 같이 해. 아니 여기 있어. 형이 형이. 아 괜찮아. 아 형이니까 중앙에서. 야 그만해. 재현 씨. 야 니네 해. 사랑하는 정준하.
준하 형 이름이 없는데 준하 형 이자리. 그래 빨리 정준아. 어 왜 그래 눈치 없게. 이게 더 얄미워 아니야. 됐다. 세겠다. 됐다. 정준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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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준아. 네 정준아. 정준아. 자 형. 해 니네 봐.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짜증. 아니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래? 니네 둘이 해. 아, 3월달에 같이 하자. 대차로 같이. 준아, 준아. 3월달에 다 생일이니까 같이. 알았어, 알았어. 아, 뭐예. 원래 대단한 거라고. 감사합니다. 생일 축하. 네, 축하합니다. 3월 생일자 세 분 축하합니다. 야, 형도 일 잘랐어. 자, 우리가 준비한 선물. 뭐 선물도 있어? 준아 형 거 없는 거야? 뭐 선물도 있어? 야, 니네. 또 둘이야? 왜 그런 걸? 야, 이 진짜 몰랐구나. 진짜? 진짜? 와, 완전 감동이다 진짜. 야, 근데 이게 우리 다 몰랐나? 진짜로 이게 제작진에서 주는 건가? 야, 이 선물이 뭔지 알면 지금 나는 되잖아. 자, 그럼 앞으로 나오세요. 정현돈 씨랑 노철 씨. 예! 자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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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야. 준하 형 나와서 같이 해야지. 아 그러니까요. 아 나는 왜 빨리 이거 두 개 준비한 거 빨리 해. 괜찮다니까. 오케이 괜찮아. 야 나와 빨리 이제 주로 끝내. 나 이거 케이크 뭐 먹게. 한 번씩 했는데. 아니 나중에 먹어. 아니 왜 그래. 삐져가지고 남자 날 먹어. 안 삐져 못 부어. 형 삐지면 먹잖아. 몰라 그래 몰라 그래. 야 준하 형 먹는 거 보니까 삐졌네. 나 안 삐졌어. 자 생일을 맞이해서 먼저. 진짜 안 삐진 거야? 안 삐졌어. 내 형 잘 아는데 형 눈빛이 또 그런데. 저 촉촉하게 울라고 그러네 지금. 와 축하. 야 통째로 받아. 자 생일 선물 전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. 생일 선물 전달에는 우리 진짜 고맙다. 저희 무한 도전의 거성이신 우리 하하 씨가 맡아주겠습니다. 하하 씨가 나타났습니다. 홍철아, 너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. 자, 그러면 두 분 여기서 생일 선물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. 완전 감동이다, 완전 감동. 하나, 둘, 셋. 오픈! 와우! 오, 이게 뭘까요? 굴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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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드디어 이 자리가 또 오늘날 정훈아 굴비 게이트를 완벽하게 저희들의 그 묵힌 오해를 풀어내기 위한 그런 자리다. 자, 정준아 씨. 와, 우리 엄마 굴비 왕창도 하는데. 나도. 야, 이거 어떻게 해? 짱이다. 자, 일단 두 분 생일 선물로 굴비를. 진짜? 와, 감사합니다. 또 이 또 얘 굴비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네요. 대박이다. 속상한데 이거. 진짜 속상한데 이거. 두 분 또 생일을 맞았기 때문에. 사실은 그 세 분인데. 와, 진짜 감사합니다. 이제 정준아 씨는 저희 제작진에서 미쳐. 제작진도 삐진 거죠. 예. 아니 가끔 좀 바쁘시다 보면은 이게 제작진도 사람인데 챙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. 아니 제작진도 사람인데 누구는 굴비 먹고 누구는 소그락 빠는 이모 좋아요? 꽃가면 해도 진짜. 호랭이냐 꽃가먹게. 음식 갖고 올게요. 미안하다. 이제 밥 먹자. 밥 먹자 일단 밥 먹. 굴비 먹고 싶어 그랬다 잠깐 미안하다. 굴비. 아 이거 진짜로 주는 거야? 그럼. 진짜로? 야 이거 맛있겠다. 진짜 최고다. 맛있겠어. 와, 이 값진 걸. 나는 먹으면 안 돼. 이거 되게 비싸지, 굴비. 안 비싸. 짱이지, 비싸지, 이거 형. 비싸. 형, 왜 그래, 개미 퍼먹어. 형, 내가 선물 준비했으니까 저 해. 몰랐나 봐, 나 이런 거 알았어, 알았어. 괜찮다니까, 왜 그래. 야, 너 왜 안 삐졌는데? 아, 아까 근데 제가 노래 막 부르는데 막 눈빛이 막. 이 준현이 지나서 그랬나 보다. 그 지나서 그랬나 봐요. 안 쳐다봐야지. 아, 이렇게 써. 케이크 써. 초코라 그래요. 아! 약탄 거 아니야 이거? 싼 거 아니야. 왜 그래 자꾸 카메라를 그런 거 가지고 그래. 다음에. 그러고 보니까 여기 해피볼스 나는 마음 안 갔네. 형 삐졌지? 내가 먹는데 지금 주는데 안 먹는 거 보니까. 배불러서 그래. 아까 아침에 밥 먹는 신이었어. 야, 진짜 최고다. 형 뭐 맨날 먹는 신이지 뭐.
와우. 야, 준아 좀 챙겨라. 준아 나이가 맞아. 38인데. 뭘 38이야. 37이야 나. 준아이라 그래. 준아이라 그래. 진짜 먹게. 아, 배불러. 이걸 이름을 세 개를 다 쓰지 이게 또 갑자기 분위기가 괜찮다니까. 야 근데 진짜 왜 안 쓰냐? 난 지나가는 하는 김에 하는 김에 다 가지고 있어. 아 지나가도 다음 주에 준대. 나 근데 꿈꿨어 진짜. 난 왜 나 촬영하는 날이 생일이었잖아. 12시 넘어서 이게 와인 바에서 하잖아. 근데 살짝 잠들었다? 살짝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내가 촬영장으로 딱 내려가니까 막 하하고 니네하고 다 촬영도 없는데 와가지고 파티. 생일 파티 해주는 거야 막. 그 진짜 꿈이다. 눈물을 얼마 흘렸는데 꿈속에서. 뭐 이렇게 눈물 흘렸어. 꿈속에서 감동받았고. 그러니까 그럼 그걸로 대신하자. 그러고 딱 내려왔더니 그 아무도 나한테 생일 축하한다는 얘기 아무도. 야, 또 내 신문에 나오겠네. 그러고서 딱 가는데 스태프들이 다들 얼굴이 무겁고 아무도. 내 생일 유재석만 챙겨. 난 인터뷰 안 한다니까 자꾸 왜 그래. 생일 파티 공연 2% 부족 노홍철. 근데 그때 진짜 감동받았어. 꿈속에서는 감동받았어. 진짜 잔인하다 잔인해. 와 근데 내가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꽃가미가 정말 구하기 힘든 거예요 이거 내가. 아, 대박. 형 힘들었어? 내가 이거 구해서. 아니 우리도 힘들게 구했어요? 인터넷에서 바로. 지금 얘기 들었죠? 괜찮습니다. 아까랑 표정 완전 틀려. 나 선물 받고 상품 받고. 야 이제는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. 너 원래 이런 표정인데 형이. 아. 친구인 거지. 솔직히 서운했지 형 아까 얘 이름 없었을 때. 꽃가미 더 서운해? 많이 서운했지. 언제가 제일 서운하고 또 어떤 말이 제일 조금 그 얄밉던가요 혹시? 뭐 처음부터 다 끝까지 그랬지 뭘.